지금 보면 올해 그래도 삼재예요. 나가는 삼재를 더 조심해라. 모든 거에 지금 도전을 좀 하시겠다. 이분들이 좀 호기심이 많으셔요. 샘도 많아. 새로운 도전만 찾다가 진짜 내 거는 좀 찾지 못하겠다. 정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, 이번에는 이제 2021년 닭띠 신년운세 여쭤볼 건데요. 앞서 또 닭띠분들의 성향 말씀 부탁드릴게요. 지금 보면 올해 그래도 삼재예요. 나가는 삼재를 더 조심해라. 신축년에는 삼재를 많이 타지는 않겠다. 그래도 삼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. 29세, 9수에 걸리신 우리 개유생 분들의 신년운세. 애인이 없던 분들도 좀 생기고 혼담 진행하셔도 무방하십니다. 건강으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자년보다는 그래도 신축년에는 기운이 그래도 상승한다. 이렇게 나오니까 30살 준비하십시오. 29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41살 이제 신유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드릴게요. 모든 거에 지금 도전을 좀 하시겠다. 이분들이 좀 호기심이 많으셔요. 샘도 많아. 새로운 도전만 찾다가 진짜 내 거는 좀 찾지 못하겠다. 새로운 것만 찾고 다니지 마시고요. 정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53세 이제 기우생 분들의 신년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. 금전으로는 상승세가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내 건가, 이게 진짜 내 건가 그러다가 신의 바람도 좀 불겠다 그러셔요. 근데 자금 문서도 보이긴 해요. 그리고 건강으로는 폐냐 간이냐 지금 그쪽으로 조금 안 좋아요. 좀 꺼뭇꺼뭇한 게 지금 보이니 그것 좀 조심하시고요.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분들도 평탄한 삶을 사신 분들은 없어. 자기 살 자기가 깎아먹었다고 해야 되나요? 좀 이분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. 이제 앞으로라도 자기 살 아셨다면은 너무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요. 자기 살 자기 깎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65세 이제 정유생 분들의 신년하신 말씀 부탁드립니다. 신축년에는 그래도 찬스가 올 것이다. 그 찬스 놓치지 말고 잡아라. 근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 찬스가 어딘지를 잘 몰라. 그 캐치를 잘 못해요. 캐치 확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은 조언을 좀 같이 귀담아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건강적으로 지금 볼때 나쁘지는 않다. 해외로 좀 지금 나가시는 분들 좀 사고수 좀 조심해라. 그렇게 나오니까요. 사고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거 외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아, 죄송한데요. 잠깐만. 아니, 그게 아니라 쥐띠 아니에요? 맨 마지막에 읽었는데 쥐띠로 갈까요? 아니, 닭띠요? 쥐띠예요, 쥐띠.